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건물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채색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금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도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죠. 지금 따로 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제 오전 영상이고요. 네, 구독자님께서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민트초코님께서 지금 금리 인상기에 따라 저는 주로 이제 그 하락 쪽에 대한 중심으로 제가 봤죠. 예. 이거는 제가 올 버블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힘들수록 결국 미국 중심의 나스닥 종목으로 수요가 반사적으로 모여서 오히려 나스닥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네, 현재 이 논리예요. 지금 매수하라 이제 그런 논리는. 근데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반등이 아니냐,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 일리가 있죠. 저는 반등의 입장이고 이제는 반등 시 매도의 입장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쪽 논리는, 자, 모든 돈은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나스닥 쪽으로 수요가 견인이 돼서 나스닥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현재 그 채권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채권 시장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채권 시장을 확인하시고요. 채권. 자, 왜냐면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좀 이따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금리? 예, 리죠. 예.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보폭.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못 견딘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월 의장도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했듯이, 자기는 폴 볼커가 될 의향이 있다. 그러면 경기고 뭐고 증시고 뭐고 그냥 물가 잡힐 때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변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변수는 뭐냐? 네, QT입니다. QT. 얼만큼 시장에다가 내다 팔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일부의 의견입니다. 일부의 의견. 네, 여러분들을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미국 중심의 나스닥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논리는 이렇게 피는데 근거가 좀 빈약해요. 제가 볼 때는. 금리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속도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QT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쪽에 지금 현재 엄청난 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고 잘 보시고. 그래서 대부분 저도 그래요. 지금 이게 뭐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나? 그래서 제가 어제 검증을 해드렸죠. 그제도 피보나치 되돌림하고 파동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도 이제 못 믿겠다. 이제 그런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네.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누가 이게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지? 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은 후 조정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니까 대세 상승으로 아니냐, 이 논리죠. 그래서 그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제 판단으로서는 그거죠. 하락 쪽의 중심이 아니라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고, 지금 버블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빤스런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계속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금리 인상과
큐티에 대한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증시의 재앙입니다. 재앙. 예. 네,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예. 자, 그래서 멘트초코님, 뭐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예, 본인이 잘 판단하셔갖고요. 예, 배팅의 문제는, 투자의 문제는, 예, 돈을 집어넣는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상승의 믿음이 있으면 상승으로 가는 거고요. 예, 저처럼 하락의 믿음이 있으면, 예, 다 때려 박는 겁니다. 하락에다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락에 대한 쪽 중심으로 본 게 아니고 하락 그 시그널들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주의하시라고. 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래든 위든, 예,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고요. 제 견지는 끝까지, 설령 나스닥이 고점을 넘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더라도 뭐 상승했네 이 정도지, 지금은 엄청난 버블 붕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불규칙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고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부동산이든 뭐 채권이든, 뭐 채권은 지금 거의 다 붕괴가 됐고. 그래서 잘 보시고요. 제가 지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지표냐면요, 무브라는 건데, 예전에 한번 제가 한두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게 뭐냐, 예, 채권 변동성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입니다. 채권 공포 지수, 무브. 예. 자, 그러면 요 무브가 의미 있는 점들이 어디 있느냐. 자, 2008년 서프라임 때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공포가 아주 크게 달았습니다. 채권 쪽에서도 보시면, 예, 2008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2007년 100을 넘어간 데가 여기죠. 예, 여기 보시면,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증시의 고점이었고요. S&P 500입니다. 예, 여기가 저점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서브프라임 그게 터지면서 어떻게 됐죠? 예, 베어스턴스인가요? 그 회사 은행이 망하는, 예, 완전히 제로가 되는 주식이 그 순간이 이때입니다. 이때. 예, 그래서 S&P 500이 완전히 폭락하는 그런 초유의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한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100그층에 갔던 게 뭐냐면 유럽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30 근처에 와 있죠. 현재 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가 뭐죠? 팬데믹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100을 넘어갑니다. 자, 다시 여기가 금융위기, 예, 2008년 리먼 사태 있을 때 엄청난 폭등을 했죠. 채권입니다. 이거는, 예, 주식이 아니, 빅스, 지금 S&P 500 빅스는요, 바닥을 헤매고 있고요. 채권은 엄청난 공포가 지금 드리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 자, 유럽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 예, 그래서 주식도 같이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이 얼마나, 예, 거의 팬데믹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채권이. 예. 근데 지금 얘는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상승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아까 구독자님이 질문이, 이 상승에 젖어 있는데 지금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가니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채권 쪽을 봤더니 지금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뒤에 거 제가 좀 보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예. 2002년 여기부터 시작을 해 갖고, 그래서 지금은, 네, 엄청난 채권에, 예, 뭐가, 예, 런이, 반스 런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증시는 나 홀로 이렇게 갖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S&P 500, SPY고요. 그 다음에, 예, 나스닥입니다. 보실래요? 자, 나스닥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겪었어요. 자, 얘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근데 여기 리먼 사태 때 팬데믹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죠. 보십시오. 예. 지금 고점 찍고 내려왔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스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네. 설령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저는 그냥 인정만 하죠. 제가 틀렸습니다. 고점 돌파했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로 가네요. 이거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올라가더라도. 근데 제가 볼 때도 채권 지금 무너지고 있고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있고 지금 내려오다 살짝 반등만 줬을 뿐이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잘 참고하시고,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많이들 들어와요. 네. 이따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겠지만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당한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미국 국채금리 2.5% 육박을 했고 2.5% 찍었죠. 미중 금리차 연내 뒤집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다 빠져나옵니다. 중국 어떻게 될까요? 네, IMF 지옥행이 열리겠죠? 네,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12개국 연쇄 디폴트 위험. 네,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 해야 돼요.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죠. 네. 뭐 남이 한번 뒤지든 말든 지금 그래서 금리 올린대잖아요. 금리.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안 받쳐줘요. 이거 나스닥. 예, 지금 반등이 들어가는데 이게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야, 시장이 너무 좋다. 자금이 너무 넘쳐난다. 근데 11월 달부터 왜 빠졌어요? 빠진 게 예, 금리 인상과 큐티 사인이 나왔으니까 빼는 겁니다. 주포들이, 세력들이. 네. 그리고 채권 쪽에선 지금 빤스런이 일어나고 있고. 예, 엄청난 공포입니다. 이거 129, 130에 올라갔던 얘기는 살벌한 얘기죠. 그때 팬데믹 상황도 기껏해야 130인데. 여기 보시면, 자, 내려왔다가 90쪽으로 내려왔다 다시 지금 위로 튀고 있죠. 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끝나는 차원이 아니고 엄청난 네. 폭발적인 국채 매도가 일어나면 자산 시장은 붕괴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일 쓰나미가 오고 있다. 네, 엄청난 쓰나미가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렇다고 유가가 빠지냐? 유가가 안 빠져요. 어제 이렇게 뭐죠? 상하이 네, 봉쇄령에 의해서 빠졌는데 안 빠져요. 네, 보세요. 네. 지금 100달러가 넘는 상황이에요. 이거 계속 100달러 이상 유지하게 되면 물가는 천정부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옆에 짱깨들하고 원숭이 애들이 옆나라 섬나라 애들 지금 간당간당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지만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를 예, 말씀을 드리고 대비를 잘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3년물 지금 고점까지 많이 올라갔다가요. 2008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눌렸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이게 눌린 이유가 사서 눌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년물 보시면, 자, 10년물은 팔았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그림자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 있네요. 그러면, 기관이 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986, 3까지 넘었던 상황.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달러 선물 보시면, 자, 달러 선물이, 예, 여기 있네요. 예. 자, 팔았죠? 샀다, 팔았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내려갔다. 자, 그 다음에 오늘 ADR 값, 네, 126좀 줄었죠? 네, 상승이 조금 많았고, 코스피. 얘도 좀 줄었고, 상승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삼성전자하고는 환율인데, 자, 결국엔 삼성전자하고는, 환율하고는 완전 반대죠. 예, 그래서, 1월달 고점 이후에 예,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유는 환율이 올라갔다. 예, 그 대신 코스피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현재 여기 있고요. 삼성전자 여기 있고 환율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대형 종목들 때문에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 괴리는 다 좁혀질 것이다. 방향은 다 같아집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스를 보시면 이제 빅스가 자 이제 저점을 또 이제 형성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변동성이 코스피는 아래로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생기는 모양새를 서서히 갖추고 있습니다. 보세요. 폭등할 때마다 예, 코스피 폭락했습니다. 맞죠? 네. 잘 좀 보시고 지금 바닥 다지고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코스피는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동을 보시면 자, 일단 충격 파동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고점도 못 넘는 상황이고요. 저는 네, 좀 주포들이 한 2800대 한 중반까지라도 가면 이 파동상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안 올려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주 암턱머리 없이. 그래서 지금은 자, 복잡하게 여기 보면 자, 1파 큰 파동 2파인데 조금 복잡하게 형성이 됩니다. 보시면 하나, 둘, 자, 이런 저기 플랫 형태의 예, 조정 파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반등이 더 나오게 되면 예, 올라가게 되면 예, 반등 시 매도 전략. 내 종목을 예, 종목이 물려 있다면 덜어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고요. 네, 지금 한 두 달째 계속 이러고 있죠. 잘 좀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좀 객관적인 네, 이동평균을 보시면 역배열 상황에서 얘도 스타 캔들 캔들들이 다 조금 맞춰 다들 짜실짜실 하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 갭으로 떴던 요 구간이 지금 안 메워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요 박스권 안에 상단에서 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여기 요 고동색이 60일선인데 그전 여기서도 박스권 이루면서 자 여기 박스권을 보시면 박스권이죠, 요게? 그죠? 예. 박스권 하면서 여기 60일 근처에서 이렇게 객이다가, 그죠? 요때 이제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털었어요. 그리고 그냥 급락을 시킵니다. 지금 60일선하고 슬슬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면 한동안 60일 근처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갔다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예, 또 거대 또 이런 낙폭을 또, 폭락을 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 한 120일선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네, 하락과 반등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질 않아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예.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환율을 보시면 1219원. 네.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후엔스팬 캔들 위에, 아직까지도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고점 찍고 나서 하나, 둘. 자, 그럼 예상 시나리오는, 자, 지금, 자, 제 예상한 대로 한 이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1200원, 1190원, 좀 더 내려가면 1180원. 네. 이래야 정확한 조정이 일어난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예. 이 파동이 큰 파동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예. 1244원 1235원 얼마 차이 안 나죠? 그죠? 예. 여기서도 얼마 차이 안 나고 그러면 지금 이건 조정 파동 맞아요. 이 전체 파동에 대한 그래서 제가 예상은 1180원대나 아니면 자 구름대 같은 경우 1190원대 예. 이거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조정을 이 큰 상승에 대한 조정이 들어오고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예, 잘 좀 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외국인 팔았죠. 예, 선물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항생은 자, 좀 강했고 지금 상해도 좀 약했죠. 그 다음에
예, 나스닥과 S&P 500, 예, 지금 살짝 강보합 정도, 예, 이 정도. 자, 오늘은 금융 투자애들이 좀 힘을 썼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추이를 보시면, 자, 외국인들 팔죠? 팔아요. 코스닥은 좀 샀고, 차이, 차이, 자, 선물 샀다 팔았다, 콜, 예.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질 않아요. 연속적으로 사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풋, 네. 미니? 아, 여기서 많이 팔았네. 자, 그 다음에 투자 일자 보시면 4조 8천억. 예. 자, 그 다음에 기관은 2조 3천억. 다 모든 물량을 개인이 받았죠. 예. 한달 동안에 매매. 3월 달, 그죠? 3월 달은 개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큰 힘을 발휘 못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융자 잔고는 크게 늘진 않고 있습니다. 21조 7천억. 예.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2,000원 올라서, 예. 자, 외국인들 팔았죠? 기관만 조금 샀고, 예.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기준선, 전환선, 21선 밑에 있고요. 200일선과 그 다음에 121선. 그래서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라가긴 제한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10화 진행 중이고. 자, 삼성전자. 오늘 500원 올라서 0.7% 외국인 팔았죠? 기관이 좀 샀는데, 야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고 지금 박스권 좀 유지하고 있고요. 자, 요 저점 68,700원 위로 상승은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파는 걸 보면, 그죠? 예, 맞죠? 요거는 그때 이제 그 삼성가의 그 재산 상속세.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왔던 거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도 이제 하락 쪽으로 잡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잘 보시고, 만약에 삼성전자 무너지면,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네. 그 다음에 이 박스권, 보이시죠? 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가기 힘들다. 예, 이상한 나라죠. 우리나라. 예, 삼성전자가 좌지우지하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어때요? 네, 구름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61선이 있고요, 위에.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호전됐고, 후행스팬 지금 몸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 추세 이제 멈춤이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고 이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올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코스닥은 구름대 붙어갔고요. 올라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산것 같은데, 주봉을 보니까 구름대 안에까지 들어왔네요. 자, 기준선 저항을 받고 있고, 예, 지금 뭔가 이제 전환을 모색을 하려는 모습인데, 예, 이내 하락에 대한 반등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자, 기준가를 보면 풋 외가에서 337.5까지는 외국인 매도. 큰 변동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은 하락 쪽에 배팅이 돼 있고, 상승에도 기관 배팅이 돼 있습니다. 예. 큰 변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 차트를 보면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횡보하잖아요. 박스권. 예, 풋 차트는 널뛰기. 예, 그죠? 확 올랐다 내렸다. 확 올랐다 내렸다. 자, 여기 이제 패턴 떴네요. 상승 전환할지. 앞으로 지켜보시고, 자, 푸콜 레이시오 거래량, 예, 푸시 유리했고, 거래대금 똔똔이네요. 네, 예, 푸시든 콜이든 똔똔, 똔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코스피 200입니다. 자, 도치 캔들 떴고,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예,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자, 그 다음에 지표로서는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안 들어와요. 그죠? 여기보다는 적죠. 딱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많이 팔아먹었네, 외국인들이. 보이시죠? 밑에 이거. 많이 팔아먹었죠? 그죠? 예. 거래량이 이렇게 많고요. 예. 거래량이 별로 없고요. 예. 그래서, 이때. 자, 그러면, 지금 박스권인데, 예. 앞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배팅이 들어갈 건가, 외국인들이. 예. 그거는 이제, 미국 선물이나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겠죠. 채권 상황이나 이런 거. 예.
계속해서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63. 예, 대단한 지수입니다. 제가 봐도. 예. 보시고, 자, 선물. 네, 지금 선물도 마찬가지 박스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 자, 구름대 밑에 있고, 지금 전환선 살짝 올라가 있는데, 후행, 저기, 기준선이 지금 방향 틀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예, 이게. 후행스팬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월봉. 예. 이게 너무 컸어요. 뼈가 아프죠. 예. 지금 이러고 있고요. 예, 지금 이 거래를 남았는데, 어떻게 끝날지. 이런 형태로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겁니다. 자, 랭코 차트. 자,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계속해서 추세 이어나가고 있죠. 주봉 볼까요? 주봉 살짝 반등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봐야죠. 전체적인 추세 하락에 있어서 살짝 그냥 들어오는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6월달부터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이러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 380까지는 제 생각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예, 뭔가 흘러갈 건데 그게 아니고 계속 여기서 헤매니까 잘 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셔도 예, 여기서 박스권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차트를 보면 예, 외국인들 팔았죠. 예,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지금 200일, 120일, 60일 근처 그죠? 골든 크로스 5일, 20일 자 얘도 박스권인데 자 박스권에서 지금 중단 살짝 그 위에 예 별로죠? 별로 보시면 되겠고 큰 특이사항 없고요.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들 요거 자 얘 하락할 때 자 선물을 매도해요. 자 주가 하락합니다. 선물 매수합니다. 살짝 올라가요. 빠지면 같이 빠지고 그죠? 예, 이렇게 횡보하는데 살짝 올라갔죠. 예.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예, 얘가 살짝 이렇게 횡보한다. 그러면 기관이나 개인이 매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주락펴락하는 게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예, 외국인 애들이 예, 선물 갖고 우리나라 시장을 주락펴락하는 겁니다. 예. 워낙 돈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흐름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포지션 봐야죠. 자, 개인부터 보시면, 개인은 크게 그게 없어요. 보면. 2조 7,800억이나 매수했는데, 3월 10일부터. 예. 지금 상승 쪽에 살짝 배팅이 되어 있고요. 하락하면 살짝 손해보는. 예, 그런 모습이죠. 네. 선물도 뭐 거의 크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기관은 좀 뚜렷해서 좋아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네. 상승에 완전히 배팅돼 있고요. 지금은 살짝 여기 마이너스. 네, 그죠? 상승에도 배팅이 돼 있고 여기 330 335 거기서부터는 또 하락의 배팅. 예, 네,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을 보시면 자. 외국인은 3월 10일부터 2조 5천억이나 팔았어요. 우리나라를 팔은 겁니다. 예, 하락하면 수익이 조금 나는 구조로 돼 있고요. 상승하면 엄청난 손해 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크게 외국인들이 박스권 지금 유지하면서 그죠? 크게 방향성을 안 잡는 걸로 봐서는 예, 지금 뭔가를 확실히 기다리고 있는 게 맞다. 예, 그 뭔가가, 아무튼 뭐죠. 금리와, 그 다음에 이제 QT에 대한 어떤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보시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잘 챙겨보시고요.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